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오픈TV 레스렌제스2 공략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메구미로 이제 엔딩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유키코 예, 그냥 치고서라도 엔딩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시겠지만 그 메구미 때는 제가 이제 초반에 능력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치고서는 조금 빨리 그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좀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좀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빨리 돌려가지고 예, 초반에 레벨 올리기 전에 경기를 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 평가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레벨 때 경기를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 예, 포인트를 엄청 쌓아놨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한 최고 맥스의 한 40%는 좀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상대들이 더 웃길 겁니다. 아마 이 치부사가 그 훈련장 한번 들어왔다 하더니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아마 놀랄 겁니다. 지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예, 이제 그 관절기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던지기랑 관절기를 깔아놓고 일단 한5 정도로 맞춰놓고요. 나머지는 예, 기본기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올려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기술은 뭐 나중에 배워도 한게 없으니까요. 관절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관절 기술을 좀 배워야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매구미가 아니 그아 계속 매구미만 얘기하다 보니까 치구사가 잘안 나오네요. 치구사가 오랜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그 계속 지기만 하다가 갑자기 선수들이 놀랄 겁니다. 아니 얘 갑자기 이렇게 세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한번 하고 예, 그동안 수련을 많이 했으니까요. 치구사 편은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 또 리사코죠. 예, 이번 시리즈에 참가 외국인 선수는 레디 코디, 예, 더 USA, 윈미러, 애니비치. 예, 강호들이랑 싸우니까 예, 다치지 말고. 최종전에 너의 상대는 애니비치, 예, 좋은 시합 기대할게, 힘내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선수들은 지금 능력치가 안 올라왔으니까 예, 제가 이제 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예, 금방일 수 있을 겁니다. 시합을 본다. 예, 상대는 토미 자와 레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토미 자와 레이라고 해가지고 예, 상당한 신뢰를 했더라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예, 되게 밝아 보이죠? 눈이 제일 큰것 같아요, 저 선수는. 그리고 이제 그 3에서는 그이 친구가 약간 좀 예, 약간 좀 덕후예요. 그러니까 코스프레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2에서는 약간 조금 그 패션 센스가 좀 이상해서 그 무슨 무녀복 같은 걸 입고 나와요. 근데 이제 저기 초상화를 보시면 무슨 원피스 같은 경기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 경기복이랑 그 이벤트 화면이 예, 좀 매치가 안 돼요. 이제 보시겠지만 썸네일에 나온 장면이 저 토미자와 레이의 그 예, 이벤트 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벤트 씬이랑 저 초상화가 좀 갭이 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3에서는 레스렌즈에서 3에서는 토미자와 레이가 예, 상당히 미녀로 나옵니다. 진짜 예, 그 제가 보기엔 거기서도 손 꼽는 그건 것 같아요. 아니 뭐제 취향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 무슨 그 2에서는 뭐였죠? 예, 무녀 코스프레. 3에서는 세일러복 코스, 그러니까 세일러문 코스프레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지금 여유 있게 이겼죠? 아마 다른 선수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요 전에는 치부사가 아까 뭐 5가 넘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예, 노가다를 했으니까 좀 빨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 그 매공의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엄청나게 뭐 짜증을 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 이거 보세요. 능력치 때문에 내려왔네요. USA랑 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 계속 좀 노가다를 돌릴 때는 계속 맨 밑에 있었어요. 아니 맨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 매치나 아니면 두 번째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 좀 중견급 강호랑 붙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중기가 좀 어우 아 이거 없는 거죠? 잠시만요. 원래 658 A였나? 지금 이게 아, 시스템이 연동을 한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아, 이거, 예. 요 다음 판까지 보면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좀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능력치를 올려가지고, 지금 그 컴퓨터들도 뭔가 지금 화들짝 해가지고, 다들 지금 능력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좀 쉽게 가고 싶었는데, 좀 이상한 상황이 됐네요, 또. 아이고, 예, 키친싱크. 아, 지금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또 뭔가 제가 제꾀에 당한 것 같습니다. 파고슬램. 뭐, 예, 보세요. 방금 전에 토미자와레이는 막 순식간에 이겨버렸는데, 지금 또, 예, 또 이상하네요, 진짜. 참, 이. 하, 고전 게임인데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제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 외국인 선수라 그런가요? 예, 지금 되게, 예,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일단, 예, 다음 경기까지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레디코디 그네들이랑 원래 붙지 않잖아요. 지금 능력치로는. 근데, 아, 예, 그러네요. 아, 예, 뭔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메구미로 할 때도, 그, 가끔씩, 그, 말도 안 되는 강자인 코리 스나이퍼랑 붙기도 했잖아요. 초반에, 예. 예, 지금 능력치면 여기 치고사가 메구미를 그냥 한 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조금, 예. 메구미한테 미안하니, 아유, 메구미가 저기, 홍코너에 있는 거는 저기, 어우, 좀 뭐라 그러죠? 되게 어색하네요.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뭐, 이건, 뭐 거의 쥐어짜이는 수준이 될 거예요. 예. 이건 뒤집었네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 메구미도 좋은데 예, 치구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예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예,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V1하고 V2 시리즈가 있는데 V2 시리즈에도 그러니까 레슬렌저스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레슬렌저스 V1이고 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V2예요. 그리고 V3는 그 레슬렌저스 3가 스토리가 없는 그 게임이기 때문에 그 V3는 그냥 오리지널 그 예,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것도 이제 다할 건데 그 예, 그림 같은 것도 이제 그 약간 좀 그림체가 좀 다르긴 한데 예 저는 그 V 시리즈의 그림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V 시리즈 아마 진짜 예 이거 뭐죠? 그, 예, 뭐, 우리나라 어떤 곳에 뒤져봐도, 그, 예, V3즈 공략 영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사실 이거, 레스렌저스 공략 영상도, 그냥 이제 뭐, 다른 거죠. 뭐, 오프닝이나, 그런 뭐, 영상 조금 있는 거지만, 예, 아마 V3즈 영상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예, 치즈루하고 같은 팀을 먹고, 태그팀 경기를 하겠네요. 아우 미나미는 뭐 예. 지금도 제가 미나미한테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그아 관절이 조금만 올리면 이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나가라 치조로는 지금 제가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이벤트 영상을 보면은 어깨가 완전 깡패입니다 진짜. 예 지금 저기선 되게 그 목도 가늘고 어깨도 되게 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벤트 영상 보면요, 진짜 아, 예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그 V 시리즈에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좀 되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평상복을 입는다던가 그냥 일반 이벤트를 할 때는 되게 어깨도 작고 체격도 좀 작아요. 예, 그 그런데 경기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 경기복을 입고 좀 몸을 드러내면은 진짜 무슨 뭐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그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썬더루커 같은 경우는 무슨 그 근육복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일상복을 입으면 정말 몸이 가녀리고요. 그 경기복 그러니까 그 경기복 수영복을 입으면 덩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무슨 벌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근육복을 따로 입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중에 보시면 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나갔네요. 오가와 히카루. 예. 고양이상 미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예, 장래를 위해서, 교육생 공부도 많이 하는. 근데 이게 참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애너하임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같은 선수는, 때리는 것도 잘 때리고, 던지는 것도 잘하잖아요. 에이스로 투수도 할 수 있고, 4번 타자로도 칠 수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이니까, 저의 소심한 바램은, 오타니가 그냥 두 가지 능력 중에 하나는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냥 타자만 해라.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선수도 선수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격이나 투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주변에서는 전부 다 하나만 하라고 하든지, 지금은 거의 타격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힌 것 같아, 잡힌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그런 좀 만화 같은 캐릭터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내셔널리그에서 뛰어가지고 4번 타자 치면서 투수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 투수와 결승 홈런을 같이 치는 그런 명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는 워낙에 대단한 선수니까. 국적을 떠나서요. 미나미가 아직도 좀 강하네요. 수문장 역할입니다, 역시. 이번에는 애니비츠랑 경기하겠습니다. 저 능력치는 조금 좀 의심스럽네요. 애니비치, 되게 귀엽게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능력치를 올리고 보니까 저 약간 좀 뾰루퉁한 얼굴이 귀여워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까가 저 잘못 그렸어요. 그니까 이벤트 컷에 조금 밝게 그렸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되게 나쁜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스페셜에서는 승리 포즈가 상당히 귀엽습니다. 거의 막 방방 뛰어다니는 그런 건데, 정말 귀엽습니다. 3에서는 엄청난 미로 나오고요. 근데 2에 나왔다가 3에 안 나오는 선수가 스나이퍼 자면 안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왜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스타이너 형제한테 무슨 저작권 그거라도 당할 줄 알았나?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캐릭터들이 안 나왔네요. USA나 초초카라스 그런 애들은 당연히 나옵니다만. 신기합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유있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죠. 안 본 선수만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애니메이션 봤으니까요. 아이고, 매국민은 카나이한테도 졌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역기 보니까, 저도 운동 좀 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 또 좀 극단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참 참 이게 좀 걱정입니다, 진짜. 저도 지금 직장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오늘 내일 그냥 문을 닫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만. 백드롭 있죠. 백드롭 홀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거하고 사이클론 한번 가겠습니다. 캡처도 일단 가고요. 조금 슬프네요, 진짜. 이게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운동도 좀 하고. 이게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아졌어요. 좀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벤트가 넘어가죠.
시구사군, 예, 앞에 시리즈에 잘 보았네. 아니, 앞에 시리즈에 싸움 잘 보았네. 예, 여기까지 자네, 이번에는 자네의 노력을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자네를 멕시코 원정에 기회를 주려고 하네. 예, 어떤가? 군 자네의 의지로 결정하면 되네. 이면 가야죠, 이제. 예, 지난번에 초초카레스한테 져가지고 못 갔으니까, 못 땄으니까 따로 가야죠. 가겠습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행이네. 사실은 자네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다니, 걱정했다네. 그런 얘기죠. 예, 선배님, 이거는 뭐 예전에 내구미 편에서 봤습니다만, 예, 또 치고선 편도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냥 예,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3일 후에 비행기 편을 해놓을 테니까 그쪽 프로모터한테 예, 신인이 간다고 예, 얘기해 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게 우리 신녀의 레벨을 보여주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멕시코에 가서 예, 이런저런 것도 흡수해 온 것도 잊지 말고 알겠나? 그랬더니 네, 라고 하고 갖고 있죠. 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매구미랑 치구사가 대사가 바뀌지. 그게 문제예요. 멕시코는 예, 그이 땅은 예, 태양빛이 막 있고 사람들이 뭐 장렬하는 대지가 있고 예, 그것에 극복한 레슬러만이 링에 올라갈 수 있는데 국민적 영웅의 지위를 올라가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한 사람의 일본인 레슬러도 그 실현의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다. 아, 이거, 이거, 예. 치구사랑 메구미가 대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저기가 아련한 멕시코구나. 예.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 똑같네요. 지금 김이 확 샜어요. 예, 지금. 김이 확 샜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선수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메구미 약간 새침대기고. 지구사는 약간 좀, 예, 순둥이어서, 이게, 대사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대사가 똑같네요. 예, 그냥 뭐, 예, 적어도 오늘부터, 동경하던 초초카라스 씨와 같은 링에 올수 있다니, 예, 그것만으로도 감동이네. 초초카라스 씨한테 사인을 받아야지, 에헤헤. 예, 이게, 제가 매구미 편에서 했던 말이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아마도, 지구사는 이렇게 얘기 안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 사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나는 일본인으로서 예, 가미카제 게이샤란 이름으로, 예, 역할의 힐로 나올 거라서, 예, 햇병아리로 던져질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아,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 롯데가 아니야, 예. 그래서, 예, 나의 화려한 파이트, 웃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후, 우후후. 좋아, 힘내보자. 예, 빨리빨리 넘기기 잘했네요. 예. 프로모터입니다. 예,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CFR 시리즈, 예, 잘 부탁하네. 이번 시리즈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보트의 상대는, 제니 사무한으로 결정되었다고, 예, 판타스틱한 시합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선수층이 좀 얇죠, 그죠? 예. 비숍스 블랙, 비숍스 화이트. 예, 이 친구들도 이제 매국 편에서 지겹게 붙었던 친구들입니다. 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아, 근데 실망스럽네요, 진짜. 좀,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예, 결정을 했어요. 예,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구사는 좀 제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좀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예, 대사나 그런 게, 아, 가만히,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장면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마지막 장면이나 몇몇 이벤트 빼고는 딱히 그렇게 뭐 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메구미 편에서는 치구사가 이제 유럽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치구사 편이니까. 메구미가 갔다 오겠죠? 예, 뭐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최대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하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아쉽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더블 주인공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 참 조금
제가 프로듀싱을 하는 거 아닙니다만 아쉽습니다. 예, 너무나도 아쉽네요. 캡처드, 예, 저걸로 이제 피사기를 바꿔야죠. 아킬레스건 말고 예, 좀만 더 있으면 아, 예, 아킬레스건 이겼네요. 예. 예, 이 게임은 저기 그 예, 관절기가 상당히 강하니까 뭐 적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셔스 블랙에게 이겼고요. 다음 경기는 데스피나 리브레하고 같은 편을 먹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미국에는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이 게임 양덕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레스렌즈에서 위키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봤는데 그 선수마다 그예 모티브가 된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봤는데 예 다들 진짜 예 예상했던 대로더라고요. 무토메 구미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까 봤는데 그 레미 다단은 확실히 레지 베넷을 모티브로 한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이제 거의 다돼 있더라고요. 데스피나 리브레도 되게 유명한 그 멕시코 선수가 모티브로 된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멕시코 선수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이제 모르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좀 놀랐던 건 다크스타 카오스는 그 옛날에 WWE에 있던 그 베이더라고 있었죠. 예, 그 선수가 모티브더라고요. 예, 조금 저는 조금 좀 예, 약간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 예, 캡처드. 예, 너무 이렇게 쉽게 이기니까 뭔가 매구미에게 미안해지네요. 매구미한테만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치고사도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사이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리즈를 한 30번은 본것 같아요. 아니, 한 20번 정도는 본것 같아요. 백도로. 아, 이번에는 예, 당했죠. 근데 이제 저 피니쉬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었네요. 피니쉬를 캡쳐드로 바꿔야 돼요. 그냥 재팬이즈 오션 사이클론으로 할까요?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우, 캡쳐도 진짜 살벌합니다 저기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프로레슬링은 정말. 이제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실제 상대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척을 해야 되니까 참 정말 그 선수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리 매트가 혹시라도 예, 그거는 이제 그 무슨 트램플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충격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봤는데 이제 알베르토 델리오였나요? 알베르토 델리오하고 그 가면 렉슬러의 신카라였나? 예, 걔네 그 선수들이 할때 경기 중에 이제 신카라가 손이 부러져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경기가 중단이 되는데 아유 얘 무슨 저는 그냥 뭐 알베르토 델리오가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신카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고요. 예, 지금 경기를 망쳤다고 막 그런 식으로. 참, 예, 좀 그쪽 업계는 정말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 뭐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알베르토 솔리오는 되게 그좀 개차반이잖아요, 그 자식. 예, 그 지금 별로 좋게 살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예전에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WWE에 예. 아, 페이지도 참 요즘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에참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이었는데, 에참 그런 재능들이 아 이게 참 스포츠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부상 한 방에 끝나버리니까 뭐 자기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롱런 한다는 게.
아유, 치고사가 지금, 예, 거의 갖고 노네요. 근데, 예,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예, 명예롭게, 예, 명예로운 죽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나쁜 게 됐죠, 지금. 예. 마치 뭐야, 포를 안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3경기, 예, 비저스 화이트. 이건 그래도 빨리 끝나겠습니다. 예, 아유, 비저스 화이트. 예, 눈이 막 흘러내리네요, 흘러내려. 예, 참. 저기, 그 눈에, 아, 눈이 그 가면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예, 제가 지금 뭐, 그 영상을 편집 중인데, 사실은 이제 그, 뭐, 일본 프로레슬링 그쪽으로 말씀드리려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사실 게일 킴하고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한번 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3년쯤에, 예, 그 게일 킴하고 그 테린 테럴, 예, 그 선수들이 했던 대립이 정말 엄청나게 명경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지금 좀 올려볼까 합니다. 한 일주일 내로요. 예, 보시면 아마 상당히 예, 명경기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 라스트 우먼 스탠딩 매치 같은 경우는 그 2013년 TNA에서 그 최고 명경기로 뽑혔어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였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레더 매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가끔 좀 아쉽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저렇게 가는 선수가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하냐고 하는데 그거에 딱 한계인 선수가 게일 킴이에요. 예, 그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몸으로 테크니션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상도 이렇게 뭐막 말년에 그때 말고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뭐 한국계 선수죠, 게일 킴은. 아, 조초카라 사랑한 편이네요. 아, 제니 3번도 4476이면, 예, 뭐, 제 상대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저팔 꺾기, 예. 또, 기분이 또 우울해지네요. 옛날에 하도 많이 당해서. 파워슬램. 옛날에, 예, 저게 뭐, 참, 그거 보면, 중고등학교 때 저런 거 정말 많이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치고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저런 링 같은 거는 저 한번 올라가 보실게 하네요. 조금, 그니까 그, 예, 물론 이제 뭐 싸움을 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예, 한번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네요. 예, 특카드. 네, 다음에는 반드시 저걸 바꿔놔야겠습니다. 필살기 좀 바꿔놔야겠어요. 아, 또 특한 나오네요. 파워슬램. 아, 다시 이제 이게 풀핀에 상대해야 되네요. 좀 피곤합니다. 그냥 다리 부러뜨려서 좋겠어요. 네. 어휴. 네, 저기 뭐 7기술도 예, 2로 그냥 이겨버리죠 그냥. 예, 저 카드가 아니라 저 능력치가 깡패입니다. 백드롭.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뭐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터졌어요. 예. 예, 오늘은 1월은 이제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예, 새벽입니다. 근데 이제 아,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네요. 좀, 예, 지금 우울한 저녁입니다. 이게 그 학원 강사 생활이 이게 참좀 지루해요. 이게 참그 뭐라 그러죠? 저같이 그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정말 약간 좀 자랑은 아닙니다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예, 뭐그 상황 자체가 저를
게으르지 못하게 해서 그, 예, 그 게으름을 지금 발휘를 못하는 거지.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학원 강사는, 야, 정말 그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진짜 무슨 공장 같아요. 예, 저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고, 예, 시험 기간 끝나면 또 방학 특강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상당히 위기입니다만, 에이, 뭐 어떻게 버텨가야겠죠. 더욱 우울하게, 예, 오늘 올해 들어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 들어, 예, 토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일 동안 계속 역배가 미친듯이 터지고 있어요. 예. 아, 제니 한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제니의 상대, 너 제니의 파워에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두는 게 좋아. 예. 저런 저기 초롱초롱한 논어하고서 저런 얘기를 하네요. 사모한 같이 안 생겼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레슬렌즈에서 2까지만 해도 그 일본인이 외국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어색해요. 카드온이 별로 안 좋네요. 아, 단점이 있네요. 지금 약점이 저 체력이 약해요. 지금 능력치 올려가지고 체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그건 차차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예, 쥐어짜고 있네요. 어떤 저도 아까 그 편집을 했는데, 예, 다시 봐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게일킴하고 그 테린테로르 경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지금 올리면서 그런 그 좋은 경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면, 예, 누르기 끼칠 것 같아서 경기 소개만 딱 앞에 하고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경기니까요. 파워슬램인가요? 에... 아, 그냥 회복을 하네요. 그리고 그 프로레슬링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해지고 싶어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있어요. 그거 그 프로레슬링 그 드라마인데 엘파라시오. 예, 여기가 소문의 엘파라시오. 아, 그것도 좀, 예, 그 만화 원작을 구하면 제가 해석을 할 텐데, 원작을 옛날에 한번 1편쯤인가 본 것 같은데, 아,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저작권이 안 걸리면은 한번 올려봐야겠습니다. 그거 여기가 소문의 엘파라시오. 아, 저한테 있나요? 한번, 예,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예, 프로레슬링 영상은 아마 갖고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여기가, 아, 있습니다. 예, 다행히 있네요. 정말 다행히 있습니다. 예, 저, 아, 예, 제니 사모는 한 번도 안 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아유, 저런 친구였나요? 예, 정말 체격이 작네요. 지금 보니까. 아우, 저 부츠는, 아우, 땀날 것 같은, 땀냄새 날 것 같은데, 예, 참. 어떻게 신는 걸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긴 레슬링 부츠는, 예, 구하기도 힘들겠네요. 지금 보니까. 예, 다음 시리즈가 넘어가면, 제 기억에는, 그냥 그 초초카라스하고 그거 붙을 거예요. 그 멕시코 챔피언을 걸고 아마 경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예, 빠이빠이 나가겠습니다. 치고사는 지금 뭐 이런, 예, 쉬운 상대를 안 할 테니까요. 예, 예, 이번 최종전은, 예, 맞습니다. 초초카라스랑 경기를 하네요. 여기서는 또, 예, 같은 편으로 경기를 한 다음에 여기 한 세 번 정도 서킷에 도는 거는 정해져 있는 그 상황인가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가 소문의 엘파라시오에, 저거 한번, 예, 제가 그 소리가 겹치지 않게, 이게 자막이 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막이 있었나?
자막이 있네요. 야, 이거 참. 예,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이런 거 자막까지 싹 구해놨을까요? 예. 제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거 그 선수들 중에 실제 선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확인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아니, 나중에 아니라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요. 근데 이게 유튜버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야, 참. 제가 이제 그, 아마 지금 이거, 이 영상보다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스맥다운 5를 이제 그, 만든 크리에이티브 캐릭터로 해가지고 그 예, 썬더 루코를 만들어서 저는 썬더 루코를 좋아하니까 썬더 루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예,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에 올라가는 걸 지금 그 찍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1편 먼저 올릴지 아니면 레슬레저가 먼저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서 그 스맥다운 게임 거기서 이제 로그 로의 그예그 테마곡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예, 저작권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참,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구글과 유튜브.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유튜브 썼을 때는, 그게 그, 지금으로 치면은, 그 있죠. 판도라 TV 같은 거 있죠. 예, 되게 이걸 어떻게 쓰지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판도라 TV, 뭐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레어한 영상 좀 보려고 들어가면은, 계속 광고만 나오잖아요. 예, 광고, 스킵하시겠습니까? 뭐또 광고 나오고 정작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싶은 영상은 못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예 인터페이스도 좀 되게 허접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10몇 년, 한 2010년 중반까지도 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유튜브가 그 위세를 떨쳤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그렇게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예, 고작 보는 거는, 그냥, 예, 그냥, 고전 프로레슬링 영상 보는 것 정도? 예, 그거 말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좀 뭐, 그냥, 어느 순간 전부 다 뭐, 예, 유튜브 없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아, 지금 살고 강남스타일 때였나요? 예, 그때 같기도 한데, 뭐, 1억 뷰 어쩌고 그래가지고요, 예. 예, 뭐 약간 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가? 아, 예, 잘 생각이 안 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메이저한 게 됐는지. 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퍼라쇼 그 드라마를 한번 올려보고요. 예, 그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 예,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었고요. 같은 얘기. 관중도 8,600명이나 되네요. 예, 참. 아우,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저기 그 비셔스 블랙은 옆모습으로도 있잖아요. 그죠? 예, 미드가 아주 예, 훌륭합니다, 진짜. 뭐 치고사도 그렇습니다만. 사전 말씀드리는 건 치구사의 경기복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옷인가요? 참 정말 치구사다운 옷입니다. 진짜 예 저도 어릴 때저 이제 그 레슬렌즈에서 3 같은 경우는 딱저 초상화만 나와요. 초상화만 나와요. 그 경기복 같은 게 이제 전신 샷건에 상반신도 안 나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벤트 장면이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레슬렌저스 3 같은 경우는 그 초상화만 나와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다른 선수랑 다르게 치고사는 또옆 얼굴이 나와요. 다른 선수는 그냥 정면 얼굴이 나오는데 치고사는 그 반쯤 돌아선 그 얼굴의 반만 나옵니다. 그 얼굴의 오른쪽만 나오는 초상화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귀엽긴 합니다만 예, 좀 예, 그래가지고 저기, 아니, 대체 경기복이 되게 어떻게 된 걸까, 예,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기가 예, 소문나 에파라시오 한번 지금 업로드 한번 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예,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분들도 이 영, 여, 요 채널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루에 아직은 그 뭐죠, 예, 조회수가 한100 조금 안 되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 뭐야, 한국 분들보다 일본 분이 더 많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진짜 뭐 외국 분들도 그 레슬렌즈에서 팬 분들도 아마 레슬렌즈에서 1편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그뭐 미국이나 그런 분들도 좀 모이시면 예,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도, 예, 물론 이제 제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본어를 할줄 아시는 그 미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정도는 좀 보실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NG 이게 맞았네요. 지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소문에 여기가 소문의 에파레오쇼를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지금 올릴 게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그 아시잖아요, 그거 두부 프로세스, 그거는 걸려요. 예, 그 뭐냐, 그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이건 좀 마이너한 영상이잖아요. 여기가 소문의 에펠라쇼는 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마이너한 영상을 어떤 분이 자막을 만들었을까요?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겼죠? 예. 예, 에파르쇼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또 태그 매치, 아레나 멕시코. 예, 물론 뭐 이거 뭐제 영상을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그요 중간에 좀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예, 말할 거리가 계속 나오네요, 예, 보니까. 예. 제니 사무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있잖아요, 사무아 출신 선수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격투기나 뭐 프로레슬링 그런 쪽에. 락도 그렇고요. 예, 락의 그뭐 삼촌이었나요, 그 옛날에 그 하쿠. 예, 정말 뭐 저도 어릴 때 보고서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쿠가 아마 맨발로 나왔었죠, 아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그좀 예, 갇혀 있고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게첫 번째가 그거. 예, 그 가장 놀랐던 건 그겁니다. 나중에 알고서 놀랐던 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텍사스 토네이도라고 있었어요, 선수가. WWF에. 그 선수가 그 다리 한쪽이 의족이더라고요. 예, 전 정말 그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중에 뭐 실제로 그랬다는 걸 알고서 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렇게 막뭐 공중기를 쓰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라, 이제 피니시도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아뭐 갑자기 뭐 기술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참 예,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족을 한 채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예. 그 텍사스 토네이도 상당히 강한 선수였어요. 뭐 약간 요절하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에파라시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예. 지금 처리 중입니다. 예, 캡쳐드. 아, 그러고 보니까 게임은 거의 안 걸리는데. 아, 근데 이거 어느 회사였죠? 세가였나? 예, 그 회사는 그 자기 게임을 그 방송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죠?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네요. 예, 멕시코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걸고, 아까 왜 프로모터는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벨트 걸고 하는 경기라고요. 아, 초토카라스는 근데 위험해요. 이게 좀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요. 리사코와 유키코도 좋은 레슬러를 키웠군. 좋은 시합 해보자. 그 얘기죠. 아, 예, 잘못하면 질수 있어요. 지금은 좀 조금 위험합니다. 네, 이건 약간 운,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매구미가 왜 졌는지 알것 같네요. 예. 이렇게 조금 노가다를 하고 왔는데도 지금 약간 버거워요, 지금.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보세요. 지금은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지금 밀렸잖아요. 아니면, 이게 이벤트 쪽으로 상당히 센 건가? 아, 근데 이벤트라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긴 적 있어요. 매구미로 그 돌려가지고. 조금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드롭킥. 예, 그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 또질것 같아요, 보니까. 아, 공중기가 안 좋은데, 지금 카드 운전이 별로 안 좋고요, 지금. 조금. 꼬였습니다. 아, 저기서 특카드. 예. 꼬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전 처음에 그 두부 프로레슬링 그 나올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별로 일본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가르치던 여학생이 예, 그 되게 좋아하는 그 선수라고 했네. 예, 그 되게 좋아하는 그 멤버 한명 있었어요. 와타나베 마유라고. 예, 그그 학생이 저한테 그거를 좀그 영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과외를 제가 그 친구를 과외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근데 딱한번그 중간에 그 AKB에서 그 투표회 그거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때 뭐 작년에 와타나베 마유가 3등을 했는데 그 뭐야 올해는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그 발표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 중에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그 시간에 섰으니까. 토요일 날인지 일요일 날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그랬는데 아니 뭐 매구미는 안 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치고사는 안 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기가 힘드네요 진짜. 초초카라스 요 타이밍에서 이기가 정말 힘드네요.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좀 멕시코 벨트를 따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킬레스건 에 저기 관절기 하나 가져가고. 사소리 카타메, 예. 다리 쪽으로 일단 집중을 시키고요. 재팬이즈 우선 사이클론을 얻은 다음에 필살기 바꿔야겠어요. 바꾸는 데 돈, 아, 바꾸는 데도 돈이 드네요. 아, 이런. 나이랑도 같은 놈들. 예, 다음은, 아, 이제 타격 방어로 좀, 아, 어떡하지? 공격은 됐는데. 예, 일단 체력부터 올려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필살기 바꾸는 것도 돈을 받네. 아, 참.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거니까 제가 빨리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치고사군 기다리고, 치고사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뭐, 앞에 경기 봤습니다. 예, 정말 익사이팅한 경기였다고 그 얘기죠. 예, 근데 뭐, 나도, 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뭐 예술적인 시각으로 봐서, 예, 나도 정말, 예, 영광이었다. 예, 아주 기뻤다. 그겁니다. 예. 그 치고사가, 그런 얘기 하려고 저 부르셨어요? 예, 뭐 그런 얘기죠, 이제. 프로모터가 다시, 아니야. 그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큰 일이 있어. 라고 하죠. 큰 일이요? 예, 그래. 사실은 지금 신일본의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를 긴급하게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최근 너의 인기도 올라가서 예,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려웠습니다만 예, 그쪽도 상당히 그
큰일이라고 합니다. 신전이 대체 무슨 일이요? 선수의 대량 이탈, 그리고 이제 신단체가 생겨가지고, 예, 그 단체의 에이스는 뷰티 이치가야가 됐다. 예, 저는 이제 여기서 JWI로 갈 겁니다. 이제 이치가야가 신단체를 만들어서, 예, 뭐 얘기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는 제가 한번 했었으니까요.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출을 받고, 지구사가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공항에 와서, 예, 치구사가 공항 로비에 왔는데, 예,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치가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구사 오랜만이네. 잠깐 얘기 좀 괜찮을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가야 선배, 조금 시간 괜찮니?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신단체를 들었어요. 예, 이치가야 선배가 단체를 만들어서 신녀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그냥 뭐 클릭을 하고 넘어드리면요. 이게 뭐라면,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이제 그, 신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에서 너무 너희들이 굴리고, 선수 보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나 자기는 이제 이치가야 재벌, 예, 그, 백업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예, 이제, 미나미, 오가와, 카나이 그런 선수들은 이제 오기로 했고, 예, 멕시코에서 초초카라스랑 경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도 3류 잡지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얘기가 됐다. 너는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 아 물론 나는 초초카라스 정도면 3분 만에 이길 수 있지만, 오호호호 저게 나오고요. 예, 이치가 선배, 예. 뭐 링에서 어쨌든 뭐 대단한 얘기 아니고요. 이것도 예, 또 계속 뭐 60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JWI에 간 다음부터는 조금 스토리가 바뀌겠네요, 일단. 아,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요걸 믿고 그랬나? 예, 어쨌든, 예. 계속 이제 얘기해서 지금 유키코 까고, 예, 신일본 여자 프로레슬링 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오겠냐? 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은 대답 기다릴게, 실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길러주신 신녀의 은혜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타도 이치가야를 목표로 나의 프로레슬링 인생을 걸 것인가. 그래서 예, 저는 JWI로 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신일본은 지난번에 한번 갔잖아요. 예, 이치가야 있는 단체로 가보겠습니다. 아우, 예, 이치가야가 예, 아우 멋있게 나오네요. 예. 신단체 잽 팬 레슬링 오브 이치가야. 아, 단체 이름에 이치가야가 들어가네요. 나 참 진짜 는 예, 이치가야 재단의 백업을 받아 화려하게 프로레슬링계에 뛰어들었다. 그 얘기죠. 도장, 숙소, 그리고 TV 방송국까지 결정되고, 예, 신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을 상회하는 세력을 가진 JWI는 3일 후에 예, 흥행을 가지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치가야. 어쨌든 그 뭐냐, 계약 문제도 해결됐고, 지금부터는 뭐 이 링에 문제는 없고요. 하지만 회사 전체 이미 잠시만요. 뭐 길게 끌어서 뭐 상처가 생기면 회사 전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습니다. 일이 질질 끄면 예, 회사 전체 이미지 다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예, 또 웃고 있습니다. 이치가야 선배 반드시 지켜주세요. 저와의 약속. 나는 시합, 나와 시합 한다는 얘기 확실히 맞지만 그렇죠. 예. 아, 지금 너한테는 뭐 5분도 안 돼서 이긴다는 얘기죠, 그죠? 예. 상대가 되기 위해선 죽을 정도로 노력해라. 그겁니다. 예. 세계 프로레슬링의 최강인 나에게 도전한다는 거, 정풍정신? 아, 신풍정신? 아, 가미카자 얘기한 거네요. 또, 예, 또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에게 이기는 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뭐 아직 뭐 쳐다보지도 않네요. 어쨌든. 점점점.
어쨌든 이번에는 IWWF에 부탁을 해서 새로운 벨트를 만들려고 해. 그렇군요. 세계 헤비급 벨트랑 동등한 권위의 벨트를 만드는군요. 그래서 뭐지? 벨트를 만드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10억 정도 보니까 생각 중이라고요, 지금? 나의 허리에 감는 게아 내가 허리에 감을 것이 유키코의 것보다 것과 같게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네요, 지금. 그래서 그 순금으로 순금제로 만든대요, 벨트를. 그래서 10억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지구사 어떻게 생각해? 참, 예. 답답합니다, 진짜. 예, 정말 답답하네요. 예, 점점점이죠. 예,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JWI는 예, 많은 매스컴의 반향을 사고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매일 그렇군요. 예, 매일 연습을 정진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에도 잘해달라. 리사코 하는 얘기 그대로 하네요. 예, 회장님이 사장님이니까. 예, 다음 그 시리즈에 올 외국인은 아리스 스미르노프, 비셔스 화이트, 블랙, 애니비치입니다. 예, 뭐 다른 건 됐고요. 예, 최종전 상대는 예, 또 비셔스 블랙입니다. JWI는 기대하고 있어. 요 시리즈까지만 할까요? 예, 그럼 될것 같습니다. 답이 없네요. 예, 벨트 제작에만 10억을 들인다는 이치가였습니다. 예, 지금 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느낌이 옵니다. 여기가 소문의 엘파르쇼를 잘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는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알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저작권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네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소문의 엘파르쇼 드라마는, 그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오프닝을 우리나라 그룹이 불렀어요. 포미닛 옛날에 현아가 있던 그룹이죠. 예, 그게 거기서 불렀어요. 레디고였나? 예, 그래가지고 그게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 음악이 있어가지고 음악만 그냥 음소거 시켜버릴까? 예, 일단 한번 업을 해보겠습니다. 잘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예, 바디슬램. 애니베이션도 왔었던가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아까 다전표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잠깐 딴 생각 저예저 여기가 소문의 에파라시오 저것 때문에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못본것 같습니다. 예, 뭐 여유 있습니다. 예, 아마 여기는 미나미 정도 빼고는 예, 뭐 상대가 안될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예, 많은 분들이 좀 옛날에 추억의 그 게임이잖아요. 예, 좀 스토리를 좀 몰라서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페셜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또좀 있어요. 예. 주인공이 나와서요. 어디갔죠? 예, 이치가이랑 같은 편입니다. 아우, 이건 뭐, 예. 학살이죠, 학살. 예. 이치가이 혼자 나와도 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10억짜리 벨트는 진짜 오긴 오는 걸까요? 갑자기, 예, 쓸데없는 게 궁금해집니다. 바디슬램.
아, 저 여기가 소문의 에파라시오. 저 드라마가 일본 유튜브에도 있나? 예,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할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하면서도 예, 줄줄이 생각이 납니다. 예, 다행스럽게도요. 말할 게 끊이지가 않네요. 다행히. 또 이치가가 나왔는데, 예, 머리가 또 어질어질합니다. 저 이치가만 보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관저에게, 예. 아니, 관저에게 캐릭터도 진짜, 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아까 그 게일킴 연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게일킴이 그 타이밍에서는 그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저기 막 관저에게 사정없이 사용합니다. 예. 정말 테크닉이 좋은 선수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저기 그 어썸콩 같은 선수, 괴물하고도 붙었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그 어썸콩 같은 경우는 WWE에서도 뛰었죠. 예, 로얄 럼블도 뛰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예, 맞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누구였죠? 아, 그 지금 그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나운서, 예, 로얄 럼블에서 그 아나운서를 이겼던, 아니 그내 탈락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지금 WWE를 안 보긴 안본 모양입니다. 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친구가. 얼굴은 알겠는데. 사실 이게, 아, 참, 이게 좀, 예, 그, 뭐라 그러죠? 이 방송이 솔직히 그렇게 건전한 방송 아니잖아요. 약간 좀, 뭐, 약간 야한 장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구독 눌러달라고 못하겠어요. 거의 그, 이 정도면 거의 사형 선고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원 애들도 있는데, 걔들한테 부탁을 하면 구독자가 한 100명 한 번에 늘어날 텐데 그럴 수가 없네요. 예. 그게 들키면 저는 내일부터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저 키친싱크 기술 들어갈 때 예, 뭐 억미사에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휴, 얘 뒤집었네요. 파이 드라이버. 우란하게. 팝밤. 예, 뭐 3에서는 뷰티밤으로 나옵니다. 예, 저 기술을 쓰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이치가도 있고, 예, 썬더 류코도 플라즈마 썬더팜이라고 따로 기술 이름이 있습니다. 그몇개 있어요. 그거 다크스타 카오스 기술, 다크스타 해머하고. 이거는 아예아 이치가랑 한번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직은 어림도 없겠죠. 예, 아직 어림 없을 겁니다. 어, 예, 저는 또 조금 세진 것 같죠. 예, 지금 보니까 약간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치고 상태는 아직 어렵습니다만. 예, 저기 그 우리나라 위키에도 있죠. 예, 저기 치고사 같은 경우는 백드롭이 좋겠네. 예, 정말 땅땅 던져야 된다고, 예, 잘도 던져야 된다고 막 그냥 나와 있습니다. 예, 관절기. 어, 스모 패키지. 아시겠, 예,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매구미의 필살기죠. 아, 또 쓸데없는 소리죠, 여기. 예, 어, 저것도 이기네요. 예, 다행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퇴각했네요. 아, 이거 싱글 매치였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이치가 얘기 때문에. 예. 아유, 좀 샤프셔터 진짜. 저 제대로 들어가면 그냥
예, 제프 엔진 오토 사이클론. 예, 저기 피사입니다. 예, 그 아시겠지만 그 도요타 마나미가 저 기술을 잘 쓰죠. 예, 참, 예, 어떻게 저런 기술을. 예, 저건 팔이 잡혀가지고 낙폭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저, 예, 마지막 경기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낙승이죠. 아, 저 디바에서 경기하네요. 지금 보니까. 나랑 싸운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예, 누가 후회할진 봐야겠죠. 그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 거기만 가봤어요. 오사카. 예, 그래가지고 그예뭐 밤낮없이 그냥 오사카 돔에서 야구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오릭스 블루웨이브. 아 맞나? 아 아닙니다. 긴데스 버팔로즈 있던 시절이요. 예, 그때 그 오릭스랑 이제 합병해가지고 오릭스 버팔로즈가 됐습니다만, 예. 그때 예 정말 밥 먹듯이 야구장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고시에는 못 갔어요. 예, 고시엔 앞에서 표가 없어가지고 그때가 그 요미우리랑 그 한신 경기였는데, 예, 참그 그때는 제가 예매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좀 팬데믹이 끝나면은 저도 그냥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곧 끝나 뭐 끝나겠죠. 예, 설마 뭐한 20년 30년 후에도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예, 끝날 겁니다. 근데 아 20년 30년 후에는 저도 노인이 되네요. 예,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조금 더 젊을 때 가야 되는데요. 예, 이겼습니다. 예, 뭐 비셔스 블랙도 많이 봤으니까요. 이 친구랑은 뭐 거의 뭐 예, 거의 뭐정 붙을 정도로 살이 맞댔기 때문에 경기 예, 뭐 영상은 예. 이벤트씬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이브를 하고요, 일단. 예,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 예, 그, 치고 답변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예, 별로 지루하시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